풀벅차 시내, 마을 버스에 마을 버스.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을 버스에 이분이 일어나시네요. 양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뭘 주머니, 아이고, 가방에서, 아이고, 에이. 자, 왼손에도 들고 있고, 오른손에도 뭐 들고 있어요. 그런데 뭘 거기서 아무것도 안 잡고 뭘 하려다가, 예, 양손에 가방 들고 있으면서. 그런데, 요 손잡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손잡이. 손잡이 흔들리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손잡이가, 예, 이렇게. 어떻습니까? 버스 운전자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 시작. 아,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시네. 맞네. 그럼 버스 승객이 넘어지면 무조건 버스 운전자 잘못인가요? 그럼 버스 승무원들 무서워서 어떻게, 야, 6%는 버스 잘못이 있다. 94% 잘못이 없다. 아니, 손잡이가 흔들리지 않는데 어쩌라고요? 아이, 참나. 너무 억울합니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도착 전에 미리 일어나셔서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손잡이는 잡지 않고 서 계셨는데, 주행 중에도 좀 흔들리네요. 내가 미리 봤으면, 아, 할머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했을 때 앞을 봐야 되잖아요. 정류장 도착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데 할머니가 앞으로 넘어지셔서, 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20개월 된한 아이의 아빠인데 앞이 캄캄합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으니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 막막합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럴 때 무조건 내가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분들이 무진장 많이 계십니다. 예. 안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버스에 다쳐서 무조건 내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딱지 끊는 분들이 많죠. 훨씬 더 많죠. 억울해서 직결심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94%는 무죄. 94%는 무죄라는 의견이고 6%는 유죄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버스에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그만큼 돈으로 메꾸든가 아니면 퇴사하라고 하든가요? 정규직이었나요? 계약직이었나요? 승객은 어디로 얼마나 다쳤다고 그러든가요? 지금은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고 나신 할머니께 오늘 통화하면서 듣게 된 내용을, 버스 보험사랑 버스 공제조합이겠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버스 정규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전신이 다 아프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왜 퇴사하라고 하던가요? 저는 운전자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통고 처분 거부하고 직결 심판 받기로 했나요? 아니면 범칙금 납부고 지서는 받았지만 아직 안 내고 직결 가기로 한 건가요? 회사에서 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승객이 넘어지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 나기 전한번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 자꾸 일어난다고 당신은 버스랑 안 맞는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청에서 직결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직결인데 억울해서 올려봤습니다. 네, 바로 직결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사한테 판사 블랙박스 안 보면 유죄 또는 기각할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꼭 봐달라고 그러세요. 버스 손잡이가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넘어진 걸 강조하세요. 무죄 받으세요. 결과는 선고유예가 나왔대. 선고유예는 유죄예요, 유죄. 에이, 판사가 기록 안본것 같네. 에이, 영상 안본것 같네. 선고유예는 유죄예요.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정치재판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7일 이내에 정치재판 경찰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한테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이게 지난 1월 달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정치재판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당연한 무죄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무죄죠. 자, 7월 18일 날 피고인은 무죄. 예, 무죄. 왜? 왜 무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마을버스로 버스 내부에 정차 후 하차라는 내용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버스 정차장에도 정차 후 안전에 일어서서, 네, 그러니까, 자, 정지 멈추기 전에 정차 후 일어나세요라고 안내 멘트가 방송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하차벨을 누른 다음, 네, 누르면 이제 그 다음에 멈추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아주 멈춰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정차하기도 전에 일어났다.
예,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난 무렵 한 손에 큰 종이 가방, 다른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잡이가 기둥을 잡지 않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 한 손에 든 가방을 뒤지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버스가 정찰 무렵에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 접근하면서 오르막길을 사용하다가 속도를 더욱 줄여 정차했다. 예, 사고 전후가 촬영된 동영상에서 다른 승객들의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 또 급정거 앞을 쏠리는 모습도 안 보인다. 손잡이가 안 흔들리잖아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속도, 넘어지기 직전의 피해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나이 많은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양손에 짐을 상태에서 한 손으로 가방을 뒤지다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 거지. 운전자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 꼬박꼬박 조다 넘어져도 버스 기사가 책임인가요?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손잡이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손잡이. 손잡이. 자, 보세요. 예, 손잡이. 예, 아, 버스 조정도. 예,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무죄 판결입니다. 아, 근데 제가 회사에는 다시 복직이 됐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을까요? 아이고, 아, 회사에서는 복직시켜 준다요? 준다고 하나요? 그런데 답글이 없네요. 예. 좀이 버스 승무사원분들 정말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네, 저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지탱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 미리 일어나지 마세요. 이분이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잖아요. 할머니 때문에요. 이거 할머니 다치신 건좀안 됐지만은 그러나 미리 일어나지 마세요. 미리. 버스 예, 그렇게 빨리 안 떠나요. 네, 할머니들 내리실 때다큰 걸로 보고 할머니들 안전하게 내리실 때가 딱 보고 있거든요. 제발 일찍 먼저 일어나지 마십시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10년 감수했네.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였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 사망사고 또는 중대복귀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 1644-0070. 1644-007. 빵!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